누구보다도 다정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 천재라는 말을 들었던 앤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모든 선생님이 칭송이 자자했던 아이였어요. 그랬던 애가 작년 12월 정도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랬던 아들이 어느 순간 변해버렸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 이어지는 무차별한 폭력까지. 넌 괜찮았어? 넌 괜찮았어? 대체 아들은 왜 폭군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지방의 한 도시. 21살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작진을 맞이한 어머니. 아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았는데. 이 아이가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고추방울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귀신한테 빙이 된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이 아이가 저를 때리면서 이렇게 폭행하는 그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폭력의 흔적들. 여기는 청소기를 집어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쪽도 상을 집어던졌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조그만 상을 집어던져서. 대체 아들의 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 그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외출 중인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올해 21살이 되었다는 윤호 씨. 그런데 밖에서 본 윤호 씨의 모습은 어머니의 말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늘 어두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다는 그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평범한 20대 청년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먼저 어머니의 동의 아래 집안에 폐쇄회로 화면을 설치하고 가족의 일상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잠에서 깬 윤호 씨는 종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지내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물을 따르다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끼얹는 윤호 씨. 저는 지금 내 한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맞는 생각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 누구보다도 내 아들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 애지중지 키운 하나뿐인 아들. 7년 전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빈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모자였다. 게다가 초등학교 때도 수석 졸업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도 남자 부문에서 수석 졸업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 고장의 장학금을 100만 원 시장님께 받았어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까지 잘해 늘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들 윤호 씨. 그런 아들이 변한 것은 불과 1년 전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자퇴를 하더니 계속 집 안에만 틀어박혀 컴퓨터와 TV에 빠져 지낸다는 윤호 씨. 식사를 하다가도 어머니에게 반찬과 물을 집어던지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닌 듯했다. 이틀 사이 그의 폭력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졌는데. 다음 날
집 밖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다급한 비명소리. 대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잠시 후 열린 문 사이로 엎드려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이 맞아서 지금 무슨 일이냐고요. 형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금 집에 혼자 계세요? 아들이요?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울고 있는 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었다. 아드님이세요? 아드님, 전화 잠깐 이야기 좀 해. 어머니 왜 저러신 거예요? 저 때렸어요. 네? 때렸어요. 태연하게 자신이 때렸다고 말하는 아들. 뭐 때문에 저렇게 때리신 건가요? 그냥 때렸어요. 뭐라고는 조금 있다 하고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싫어요. 아들은 제작진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우선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아니 허리가 아니,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우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건장한 아들의 폭력을 더 이상 당해낼 수 없다는 어머니. 다친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지르시길래 남편 없이 스스로 생계까지 책임지며 키운 아들이지만 지금의 윤호 씨는 어머니의 눈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너 아까 엄마한테 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엄마는 너랑 술을 털어버리고 예전에 너가 너랑 돌아가고 싶다고. 너 기억 안 나? 이거 끝날 때까지 꺼져. 이거 좀 해보자. 응? 하지 마. 하지 마요! 대화를 하자는 어머니에게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폭력. 미안해. 어머니가 방문을 기어나가는데도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 저희랑 같이 내려가요. 저랑 같이. 네. 저랑 같이 내려가요. 제작진이 가고 나면 또다시 폭력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어머니를 혼자 집안에 둘 수는 없었다. 어머니 역시 아들과 함께 집안에 있기를 두려워했는데. 조심해서 조심.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가 제작진의 차에 올랐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했다. 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말 저를 죽일 것 같은 가격. 이제까지 많이 맞아봤지만 이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하지만 아들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아들에게 맞은 허리에 큰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위해 제작진과 함께 병원을 찾은 어머니.
검사 결과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소견이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부러지는 부위는 아닙니다. 충격이 굉장히 수상 당시에 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요추 2번, 3번, 4번에 우측 가로돌기가 골절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더 심해서 골절에 의한 골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4주에서 6주 정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허리보다 집에 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였다. 어머니가 검사를 받는 사이 다시 한번 제작진이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윤호 씨.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네. 이유 없는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뭔지 알거든요. 네. 그만 물어보시고. 제작진이 한참을 설득한 뒤에야 드디어 입을 연 윤호 씨.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뭐가 문제야? 성적 안 나오고 하는 거. 그럼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 거의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때문에 맨날 엄마랑 싸우고 저 혼내고 제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랑 그냥 다 위로해주고 막 했거든요. 네, 위로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딱 그거 보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수재들만 진학한다는 특목고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윤호 씨. 그런데 고3 무렵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위로 대신 꾸중만 했다는 어머니. 당시 상처가 고스란히 분노로 남았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냥 타당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러니까 때리는 게 타당한 게 아니에요. 전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제가 파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때릴 때는 정신이 없었죠. 상담 좀 받아보고 좀 치료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생각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혀 생각 없으시는 거예요? 네, 전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과 치료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같은 시각 허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매를 맞고도 어머니는 자식의 끼니부터 걱정했다. 결국 병원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어머니. 아픈 몸보다 아들 걱정이 앞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윤호 씨도 알게 될 날이 올까.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제가 엄마 집에 간다고 전화는 드려놨거든요. 저 집에 문이 있어요. 맞을까봐. 결국 아들이 두려워 잠시 피하기로 한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착잡한 듯했다. 이날 하루는 친정집에서 지내겠다는 어머니. 가족들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제작진도 동행했는데 애써 괜찮은 듯 집안에 들어섰지만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부터 터뜨렸다. 이곳에서는 어머니 역시 윤호 씨만큼이나 귀한 자식. 하지만 손자에게 매를 맞는 딸을 보는 부모는 함께 울어주는 것 말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남편의 폭력이라면 이혼이라도 시키겠지만 자신의 폭력이기에 포기하라고도 할 수 없는 일.
외할아버지 역시 순식간에 변한 손자의 모습에 놀란 것은 마찬가지라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돼. 그간에 공부하러 간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항상 그때 이런 데를 이제 자기들 목표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점수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지가 애들 지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이제 이게 뭐 정도 가니까 얘가 거기서 충격을 더 받은 것 같아요. 목표로 하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다른 학교에 진학했지만 이내 그만두고 재수를 선택한 윤호 씨. 친구들에 비해 초라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는데. 엄마를 왜 그랬어? 엄마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나 여기 오늘 좀 내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너 이리 좀 나와봐. 그랬더니 아이고 이 X가 이거 나를 칠래? 이렇게 하고 치는 대로 막 저기 나를 막 여기 하더라고. 이게 남한테 이건 우리가 알릴 수 없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누워서 이미 그의 분노는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좀 벗고 누워봐. 많이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에 대한 마음.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가 불러온 아들의 폭력. 윤호 씨가 예전에 착한 아들로 돌아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권수사대의 전문가들이 윤호 씨의 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보기로 했다. 지금 성적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본인이 꿈꾸었던 것들이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서 그 좌절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없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좀 어머니 탓인 것처럼 일단은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분노나 자기 자신이 좌절한 것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이유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좀 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서로 일단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 무엇보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윤호 씨의 상담과 치료가 시급했다. 인권수사대가 직접 모자를 만나보기 위해 윤호 씨의 집을 찾았다. 인권수사대랑 팀에서 왔거든요. 제가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상담을 허락한 윤호 씨. 어머니한테 좀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냥 밖에 안 나와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 하니까 답답하셨나 보죠. 어떤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가 많고 목표가 너무 높았는데 실력에 비해서 목표가 높아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풀렸네요. 결과가. 담담히 얘기를 해나가면서도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머니 탓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이렇게 전화하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위로해주시고 하는데 성적 떨어져서 저는 화내시는 게 모습이 딱 정맥이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계속 겹쳐요. 자꾸 떠올라요? 네. 그리고 나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죠. 어머니의 기대가 윤호 씨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 듯했다.
너는 꼭 성공해야 된다고 그런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냥 주변에서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가족들이. 이제까진 방해를 했거든요. 그 사이 다른 방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상담도 시작됐다. 무엇보다 맨 처음 윤호 씨의 폭력이 시작된 이유를 파악해봐야 했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뺏었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길래. 그때부터 저한테 폭력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심하게? 온몸에 그때 멍이 많이 들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은 했지만 입시를 앞둔 시기라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왜냐면 밖에 나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던 차였잖아요. 이제 수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타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능 공부에 지장이 될까 봐. 그럼 어머니께는 수능이 끝나면 많이 달라질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시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능 끝나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면 아 좋아지겠지.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부터 치료를 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만 입학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진 상처는 이제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너무 지쳐서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거 아세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거. 이날 윤호 씨의 집을 찾은 친할머니 역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눈물만 흘렸는데. 지금 밖에 도와주세요. 우리 X한테 도와주세요. 진짜 좀 밖에. 아버지도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밖에 도와주세요.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어머니와 윤호 씨의 상담이 끝이 나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땐 다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하고 분리를 해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호 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황.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더욱 세밀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됐다. 병원에 도착한 윤호 씨의 그림 치료가 시작됐다. 윤호 씨가 한참을 생각한 후 그린 그림은 한 집에 사는 고양이 세 마리. 이 세 고양이 가족은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요, 겨울에 얼어 죽어요. 어, 셋 다? 네, 파도에 휩쓸려가요. 그림 치료를 통해 윤호 씨의 심리 상태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이미 깊은 분노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메말라 있고 일단 그 시작은 좀 분노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확 무너져서 어머니 역시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과 함께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모 교육을 받아나가기로 했다.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본인이 잘해온 부분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죠. 모자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둘 다 노력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새겨진 마음의 멍을 풀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 치료도 이어졌다. 제 마음의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짐? 네. 내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내 이거 나 이 정도다. 마음의 짐이 상당했던 어머니. 이제는 그 짐을 스스로 내려놔야 할 때다.
직접 아들의 역할이 되어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들의 마음속 상처를 돌아보게 된 어머니. 아직 아들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분명 희망이 보이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부분이고 제 자신에 대한 부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후련해요. 어머니가 어머니 스스로 또 자신의 삶도 살면서 또 엄마로서 역할도 좀 만들어가는 좀 균형된 삶들을 갖출 좀 노력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윤호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 잠시 주인을 잃은 방. 하지만 다시 아들이 이 방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어머니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만 온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어머니. 이날도 매년 아들이 직접 써준 편지를 들여다보며 예전의 아들 모습을 그려보는데 1등이라고 적힌 성적표보다 아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더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이제라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했는데 어릴 적 다정했던 아들을 망친 것이 자신 때문은 아닌지 후회스러웠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너 마음껏 해 이런 말을 꼭 해줄 거예요. 진짜 정말 얘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 말, 제가 지금 한 말을 간절히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는 어머니. 내 아들 X야, 너 그거 아니? 엄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너를 낳았다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 엄마의 최고의 작품이야, 우리 아들 X는. 그런 X를 엄마가 너무 이해 못했고 그래서 너희 가슴에 그렇게 멍이 들었다는 게 미안할 뿐이야. 너가 고3 때 엄마 앞에서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엄마는 왜 몰랐을까? 어서 건강해져서 이 방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주렴. 사랑한다, 나. 엄마가. 그리고 그날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홀로 찾아갔다. 저랑 여기서 막 굉장히 막 재밌게 즐겁게 뛰어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들 또래의 학생들만 보아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초록색 운동장을 굉장히 사랑해요. 지금은 아예 운동 축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축구하자고 전화 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가더라고요. 입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군으로 변해버린 아들. 하지만 누구보다 다정했던 아들을 믿기에 어머니는 이 길을 함께 웃으며 걸을 날을 기다릴 것이다.